마지막 곡 세 사람이 손 들었지. 다시 손 좀 올려주시겠어요? 하나 둘 셋. 노창 뭐 또 훅 할 생각이야? 나 한번 써보긴 해볼게요. 아 다음 곡 둘 다는 손 들었었어요. 네. 모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끝내버립시다. 아 오케이 좋아. 그럼 나 비스텍스 형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음악적으로는 아닌데 음악을 하면서 막 임하는 그런 자세 같은 거 뭔가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게 좀 그 형 음악을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컴필 앨범에서는 제 개인 앨범에서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좀 더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이번에 처음 나오는 부페라는 앨범 들으시고 컴필 앨범을 들으면은 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10년째 음악을 하고 있는데 컴필을 중점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. 그냥 저는 예술가라면 다작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. 이게 어떻게 되어보니까 노창이 거의 다 하게 됐더라고요. 아무래도 색깔이 뚜렷하고 뭔가 자기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단체에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 곡을 만들면서 전에 파급효과 앨범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이 회의도 하고 고민도 했었어요. 뭔가 음악적으로 많이 다양한 건 시도하지 않았지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래퍼들한테 자랑하고 팬들한테도 기다려준 거에 대한 보답 어깨가 으쓱으쓱 할 수 있는 그런 랩들을 하고 있습니다. CJM은 제가 되게 놀라고 뭔가 걔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잘 써야겠다 약간 이런 옆에서 자꾸 그 경쟁의식을 되게 많이 심어줬어요. 그래서 저도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컴필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의 단체고 어떻게 보면 밴드죠. 어떻게 보면 밴드고 그룹인데 그룹으로서 그리고 밴드로서 우리가 행사에 불려가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옛날 노래들만 주구장창 3년 전 것만 계속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건 정말 치사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. 다 같이 멋있는 뮤지션이 되자라고 하는 마인드는 확고하고 똑같아요.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뮤지션 한 명으로서 프로듀서나 약간 편곡자나 약간 이번에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서브의 역할이 되어야겠다. 음악 일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하게 된 프로젝트가 컴필레이션 앨범이잖아요. 단체 앨범인데 처음엔 좀 약간 부담됐었는데요.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많이 배려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잘했죠. 성진이는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영향이나 이런 게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서 되게 열심히 계속 참여하고 이런 거 보면서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. 가사에 묻어나온 것들도 조금씩은 달라요.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명확히 있지만 제가 건드는 감성은 확실히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다른 느낌이 풍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. 다른 멤버들은 아직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그런 건 없고 저는 아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같이 묻어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personal 해야 돼요. 자기 작품이 자기의 자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느낌이면 멤버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 곡이 잘 살겠다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멤버들에게 들려줬을 때 멤버들이 또 100% 이상의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돼주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계속 작업을 같이 하면서 다른 멤버들의 예술관이나 그 생각이 움직이는 그 방향 같은 것도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면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어요.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고요.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 입에 항상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똑같은 걸 해도 신선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. 똑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세련되고 멋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. 그 스윙스 형이 저스트 뮤직의 수장으로서 저희한테 주는 그런 거 에너지라던가 그런 교훈들은 엄청 커요. 저는 리더의 고통을 알거든요. 어디서든 우두머리는 항상 세야 되고 힘든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어쨌건 이 저스트 뮤직 컴필이 나오게 된 이유 에 50% 이상은 스윙스 형이 우리를 적극으로 밀어줬다.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줬다.